저는 이제 올해 이제 10년 차 됐고 마스터링을 하고 있는 강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니코리아는 92년도구나.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27년 정도 됐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제일 크고 그동안 이제 제일 많은 마스터링 작업을 해왔던 전문적인 마스터링 스튜디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작업은 앨범 마스터링, 이제 그 뮤지션들의 뭐그 음반, 뭐 음원, 뭐 이거 통틀어 가지고 이제 음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음반들의 이제 출시에 앞서 가지고 마스터링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해왔고, 이제 또 부차적으로 로케이션 데코딩 같은 것들도 이제 진행을 해왔고요. 녹음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레코딩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스를 최대한 깔끔하게 받기 위해서 이제 다른 어떤 음향적 차단이 이루어져 있는 부스라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스에서 연주가 행해지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조작을 할수 있는 컨트롤룸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와 컨트롤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스터링 스튜디오는 녹음 이후에 믹스가 완성이 되고, 믹스가 끝난 결과를 가지고 마스터링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녹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제 녹음 스튜디오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마이크를 이용해서 소스를 받는 이런 과정은 아니고, 이제 신호상에서 믹스를 재생해서 마스터를 녹음받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따로 어떤 부스나 이런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취실 형태의 청취 공간 형태로 부스가 없고 그냥 컨트롤만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녹음실과는 좀 형태가 좀 다르죠. 마스터링 과정은 이제 믹스를 들으면서 최종적인 마스터를 이제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믹스를 재생을 하면서 이제 뒤에 있는 이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뭐 이제 이펙팅을 하는 거죠. 이펙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플레이어에서 그 음악이 들릴 때뭐 어떠한 음색으로 들릴지, 어떤 음량으로 들릴지, 이런 것들을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요새는 뭐 이어폰, 헤드폰을 통한 청취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스피커를 통한 청취보다는 우리가 작업을 이어폰을 들으면서 작업하는 건 아니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어폰이나 아니면 이제 뭐 포터블 기계 이어폰 혹은 에어팟 같은 어떤 이제 그러한 블루투스 제품들을 이용해서 이제 들을 때 어떻게 들릴지 이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모니터링을 또 이제 하기도 하고, 또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그런 걸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좀더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또 이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음향 엔지니어를 하시는 모든 이제 감독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오긴 오죠. 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왔다기보다는 이쪽을 정말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밴드 생활을 하면서 그때 경험이 있었던 녹음, 뭐 앨범 작업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걸 좀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석사도 마치고 석사 후에 뭐 병특 과정, 전문 연구원 과정도 거치고 나서 이걸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 나중에 이제 좀 직성이 풀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교육 과정 한 1년 정도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일한 소니코리아에 바로 이제 취직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된 거고, 해보고 싶었던 어떤 이제 뭐 호기심, 뭐 욕구 이런 것들이 좀 강했었죠. 아무래도 마스터링이라는 그 작업의 특징상 좀 세세한 어떤 악기들의 변화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음악의 결과들을 좀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엔지니어로서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좋다고 하는 앨범이나 이런 사운드가 좋다고 하는 그런 앨범들을 이제 들으면서도 그것들의 어떤 이제 그뭐 평소에 이제 여러 가지 레벨을 같이 볼수 있는 미터나 주파수 분포 같은 것들 볼수 있는 애널라이저나 이제 뭐 이런 것들 플러그인들도 요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좋은 음악들의 어떤 어떤 레벨적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좀 음악을 들어보는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피크와 RMS의 어떤 관계라든지 우리가 보통 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좋은 음악적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지 않고 들어보면 다 편안하게 들리고 누구나 다 들어도 이건 좋다라는 어떤 장르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들이 뭔가 그러면서 그 세부적으로는 악기의 표현들이 최종 마스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다. 뭐 드럼이라든지 특히 뭐 킥드럼, 베이스와 보컬의 어떤 비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들어놓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작업을 마스터의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스터링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좋은 음이라고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믹스까지의 완성이 돼 있는 음악적 결과물을 소비자한테 잘 전달하는 게 잘 전달되게끔 결과물을 뽑는 게 마스터링 결과에 있어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게 좋은 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믹스에서 표현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이 표현하려고 하는 뭐 이제 그 음색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가사 곡의 진행에 따른 이제 악기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표현들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잘 전달되게끔 하는 것들이 마스터링에서 어떤 좋은 어떤 음악적 결과 음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음질이 좋다 나쁘다 뭐 그 고역이 뭐 이렇게 실키하다 뭐 저역이 타이트하고 그 다이나믹하게 나온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좋은 어떤 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운드의 그 포커싱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음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정확하게 맞는 부분들이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보통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좀 좋게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